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요 귀요미 브로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요 자수 예쁘게 해보셨나요? 오늘 지난번에 놓은 이 장갑 자수를 이용해서 귀요미 브로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치를 만들 준비물이에요. 우선 술을 예쁘게 놓은 작품이 필요하고요. 이 아이는 무수지 펠트지에 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뒷면이 될 유수지 펠트지, 조금 뻣뻣한 아이예요. 그리고 테두리를 돌린 울사, TMC7384번이랍니다. 테피스트리 울사예요. 그리고 글루건, 이 아이는 본드 종류, 뭐 글루 종류, 본드로 대체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가위, 브로치용 소품, 바늘, 귀가 넓은 셔넬 바늘이나 리본 자수 바늘 같은 게 필요하답니다. 그럼 브로치 만들러 가볼까요? 술을 놓은 아이를 테두리를 약간 브로치 모양 바느질할 여분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막 정교하지 않아도 돼요. 바느질 하면서 어차피 다 감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려줍니다. 이때 혹시 뒤에 시접 같은 거 나오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준 아이를 뒷면에다가 글루건을 입히세요. 글루건을 가운데에만 조금 하시면 돼요. 너무 넓게 바를 필요 없으시고 이때 요 시접 있죠? 이 바늘땀들, 매듭들을 안쪽으로 조금 글루건과 함께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뒷면이 될 펠트지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글루건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재단을 똑같게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서 쓰면 너무 편해서 좋아한답니다. 자, 이 올인 펠트지를 이 위에 거와 같이 똑같은 사이즈로 다시 잘라주세요. 뒷면은 색깔을 조금 다르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앞뒷면을 붙여서 같이 오려줍니다. 다음엔 이 테피스트리 울사 이용하셔서 테두리에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는데요. 첫 매듭을 바깥에서 그냥 하면은 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안쪽에 시접들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만든 다음에 블랭킷 스티치를 해줄 거랍니다. 블랭킷 스티치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바느질이 돼야 되어서 안에서 바늘을 넣어서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위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게 무수지는 잘안 빠져요, 바늘이. 그래서 조금 골무를 쓰시는 게 편하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블랭켓 스티치는 따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아이고, 나와랑, 오늘따라 더 얘가 안 나오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실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간 걸 지금 이렇게 나와서 걸어주는 거예요. 걸리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꼭 위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래에서 들어가시면 또 다른 바느질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 해주시면 되세요. 방금 브로치 붙이는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날라갔는데 이미 붙여버려가지고. 이 브로치에다가 글루건을 쏘셔가지고 붙인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글루건을 사용을 했는데, 아이고, 글루건이 손에 붙었지?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으로 단추 달듯이,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오늘 글루건으로 붙였답니다. 원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글루건이 튼튼해요. 튼튼해요. 이렇게 붙이셔도 튼튼하니까, 상관없으세요. 혹시, 이렇게 해서 자수 브러쉬가, 아이고, 저 손에 글루건들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자수 브러쉬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 어설픈지. 자, 이렇게. 이런 색이 좋으시면, 지금 얘는 테두리를 조금 더 가는 울사를 쓴 거예요. 얘는 좀 뚱뚱한 울사를 쓴 거고, 그래서 좀 겨울 느낌이 얘가 더 나는 것 같아서 실을 바꿔본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같은 애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이나 뭐 파우치, 뭐 니트, 이런 스카프, 이런 데다가 하시면 예뻐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겨울 브러치 한번 만들어서 예쁘게 사용해 보시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공유해 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